시작할까? 하자. 네, 진진 씨, 30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안진진이라고 합니다. 끝. 저는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종 면접에서 내정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어떤 태도로 임할 건가요? 내정자? 왜 내정자가 있어? 몰라? 비리? 대충 착하게 대답해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 면접에 임할 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면접에 임한 경험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네. 더 물어봐줘. 당신은 딱 한 명만 뽑는 교내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친한 친구에게 알리겠습니까? 장학금? 아 맞다! 너 그 신청했어?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 올라왔었는데. 아니, 기간 지났더라. 니네 했지? 어떻게 알았어? 과사에서 일하는 애가 말해줬다. 야 바보야. 아 그게 기간이 이틀밖에 안 열려서. 그런 건 네가 부지런히 챙겨야지. 부지런히 일하느라 놓쳤지. 나 핑계야. 근데 네 일부러 안 알려준 거 아니지? 뭐? 아니다. 농담이다. 야, 근데 왜 너는 맨날 내가 산 거 당연하게 먹어? 투불 원이니까? 그래도 내 돈, 내 시간 들여서 산 거야. 내가 이거 안 샀으면 이거 1도 없었어. 알겠다. 내가 다음에 하나 사놓을게. 맨날 내가 너무 잘 챙겨주니까 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라. 장난이라니까? 저 혹시 주문 되나요? 네, 뭘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저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선배! 어? 안녕하세요. 서연아! 과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과 전공이 원래 과제가 좀 많아.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피곤해요, 피곤해. 커피라도 수혈해야지. 맞아. 우리 둘 다 고생이 참 많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여기 처음 오는데 저희 집이랑 진짜 가까워요. 너도 자취해? 네, 선배도요. 어디 사는데? 저 학교 부문 바로 앞에요. 아, 거긴 월세가 얼마야? 얼마죠? 엄마가 내주시는구나.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 거라서. 어? 아, 건물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 내는 월세가 다 제 용돈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대체 얼마지? 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혼잣말이야, 혼잣말. 네. 난 너무 당연하게. 신기하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데. 저는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아니, 가까운 사람이지. 가까운 사람인데. 신기하네. 아, 참. 선배 이번에 장학금 타셨던데 완전 축하드려요. 어떻게 알았어? 홈페이지에 발표 났더라고요. 안땡진으로. 너 또 밥 안 먹었지? 가진 게 없다는 생각에
별거 아닌 게 소중하고 뭔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좋은 기회는 남들한테 다 뺏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꾸 마음이 좁아진다. 뭔가 하고 먼저 잘라고 할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고집 세 보인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다음 야, 너 책상에 이거 뭐야? 보증금. 나 보증금 안 냈잖아. 딱 반이야. 너 돈 없잖아. 그래서 뭐? 나 보증금 필요 없어. 어차피 여윳돈이야. 엄마한테 받은 돈이잖아. 돈 좀 돌려드려. 내가 너무 늦게 줬다. 미안. 혜원아, 저번에 그 장학금 그것 때문에. 아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지. 우린 왜 이렇게 사는 게 비슷하냐? 나 알바하는 중이다. 마치고 전화할게. 난 포기할 수 없다고 잘해낼 수 있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고 시간은 흘러갔고 이런 내 모습 답답하기만 한데 왜 나만 이러는 걸까. 다들 잘해내는데 나 혼자만 앞으로 가지 못해. 이 길의 끝은 밝은 태양 잠시 내려놓고.